이종모 후방주의 시간인데요. 자, 오늘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네. 첫 번째 종목 바로 볼게요. 콘텐츠즈 뉴인데요. 네. 자,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29일에 고점을 찍고 나서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은 거의 8% 가깝게 하락하면서 2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.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좀 오늘 많이 하락했을까요? 네. 증권 방송하면서 하락하는 종목 가지고 얘기하는 거 참 오랜만인 것 같고요. 그쵸? 네. 네. 컨셉은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물론 종목이 오를 수만은 없죠. 네. 네. 근데 일단 NEW뉴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일단은 많이 올랐습니다. 특히 올해만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초 대비해서 고가까지 14,000원대 이상까지 90% 이상 올랐습니다. 네. 그러면 당연히 조정 나와야 되겠죠. 네,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어떤 차익 매물과 함께 이어지는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조정을 만들었던 또 하나의 요인이 4월 1일 날 또 공시가 나왔던 부분들이 약 한 200억 규모의 CB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인데요. 금액은 13,000원대다 보니까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CB의 발행은 나중에 또 전환됐었을 때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에 작용을 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. 그런 측면에서 NEW를 비롯해서 최근에 뭐 A스토리도 오늘 조정을 많이 받았죠.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K-콘텐츠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고 특히 NEW 같은 경우 5년 만에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. 네,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한 3,0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약간 좀 비싼 감은 있죠. 네. 하지만 K-콘텐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의 장기적인 즉 이제 사줄 사람들이 있다. 그러면 수익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또 비싸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은 무엇보다 CB 관련된 소식이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자율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쪽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되게 되면 아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약 한 1,500원 정도까지 추가로 밀릴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. 그 정도 되면은 서서히 저점을 타진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일단 더 깊이 하락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어떤 매수세가 다시 모일 수 있는 가격대 정도로 보시면서 한 1,500원대 정도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동안 좀 많이 급등했던 콘텐츠주들이 최근에는 차익실현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고 이 종목은 전환사채 발행 소식도 있었는데 네. 1,5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신 거는 앞으로의 전망을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. 네.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가 온데 그럼 X로 보시는 건가요? 네, 그렇게 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추가적인 레벨 다운은 이용을 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다시 혹시 지금 조금 물리셨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준비를 하셨다가 다시 네. 저점 매수로 가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손실이신 분들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깨끗한 나라인데요. 자,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테마주죠. 네. 오늘 사실 장중에 2%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종가를 보니까 다시 치고 올라왔네요. 네. 자, 이 종목은 오늘 장중에는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? 네, 참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. 네. 왜 깨끗한 나라가 무슨 정치 테마주인가요?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테마주죠. 네, 네. 저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. 네. 자세한 내용 물어보면은 잘 답 못합니다. 그렇죠. 네, 그리고 특히 앞서서 한 오후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급하게 밀렸다가 네. 또 바로 빠르게 돌리는 거 보니까 역시 정치 테마다, 테마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정치 테마주를 논하기 전에 깨끗한 나라는 그 전부터 한 번쯤 가도 될 만한 종목으로 알려졌었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백판지부터 저희가 잘 아시죠? 네. 화장 이제 지우실 때 보면은 티슈. 깨끗한 나라. 아, 깨끗한 나라. 네, 네, 네. 잘 안 쓰시나 보죠? 많이 네. 씁니다. 저는 이런 거 많이 씁니다. 네. 네. 저 분장할 때, 지울 때 이런 거 많이 쓰는데요. 네, 네. 근데 이런 화장지 쪽의 주력을 보이다 보니까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작년에 또 코로나19 때 어떤 수혜적인 측면들도 나오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500억까지 나왔었고요. 그 전년도 대비해서 10배 이상 증가를 했던 모습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싸다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들어왔는데 하지만 정치 테마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저평가에만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심하다. 이 부분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정치 테마주는 아무래도 조금만 하락해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없다. O로 보시나요? X로 보시나요? 당연히 O로 봐야 되겠죠. 네. 변동성 크고 정치 테마에 따라서 또 언제든지 이유 없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. 좀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
네, 그럼 오늘 상승세로 양봉으로 다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네. 지금 좀 한시름 놓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. 바로 매도 전략으로 좀 대응해 보는 게 좋겠죠? 네, 한 내일 정도 혹시나 또 이런 상황이라고 되면 또 장중에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. 그래서 뭐 한 8,800원 정도 한번 추가로 한번 직전 고점 때까지 그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번 좀 수익 실현하고 다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8,800원 수익 실현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